안녕하세요. 저는 종의 TV의 종이라고 합니다. 혹시 소리나 화질 괜찮은가요? 소리나 화질 어제에 비해서 어떤가요? 아, 도희님 안녕하세요. 저는 5시간 정도 운전을 해가지고 부산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지금 부산 블랙십 현장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요. 천천히는 아니고 빠르게, 항상 걸음이 좀 빠른 편이라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자기소개를 하는 이유가 나중에 제 영상을 지금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 백그라운드를 잘 아시는데,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라이브를 나중에 보면은 갑자기 얘가 튀어나와서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종이TV의 종이라고 하고요. 원래 취미생활로 방구석 유튜버, 우퍼 유튜버를 하고 있다가 4.15 부정선거에 대한 사실을 너무 빨리 알아버린 바람에 이렇게 현장에 뛰어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언론사들이 제대로 취재를 안 하고 있고, 당장 부산만 하더라도 오늘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벌써 보이네요. 취재가 안 하고 있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중계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워낙 사안이 엄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유쾌하게 가져가는 측면이 있고, 하지만 누구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인 걸 알고 있고, 스스로도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소개 마치고, 자, 5시간 운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들고 있는 건 우산이에요, 우산. 제가 마스크 100장 드리기로 했는데 부산에 오자마자 나와서 화장실을 들렸는데 화장실에서 마스크 100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급하게 일단 우산을 공수를 해서 다이소에 있는 거 다 사왔어요. 그냥 다 사서 여기서 드리려고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집회하시는 그 진행자세요? 네, 맞아요. 이거 나눠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우산이에요. 우산 안 가지고 오신 분들. 아, 네, 저 하나만. 혹시 저랑 채팅하신 분인가요? 네, 맞아요. 닉네임이 혹시? 닉네임이 우산. 아, 네, 반갑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소원이 없어서.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와서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운전해서 오셨어요? 네, 운전해서. 장비 때문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집행부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춰도 돼요? 이렇게? 비춰. 지금 여기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방금 꼈어요. 까만 마스크 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까만 마스크를 갖고 왔는데 화장실에서 잃어버렸어요, 100장을. 진짜 나 이거 100장? 네, 미칠 것 같아요. 그래도 없어져도 여기 갖고 왔습니다. 아, 제가 근데 여기 다이소 엄청 큰 게 있어서 그냥 우산 20개를 그냥 갖고 왔어요. 사왔어요. 자, 일단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벌써 1000분이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종이학 산사님 반갑습니다. 아직은 6시니까 아마 7시 때 여기에 한 폭발을 할 것 같아요. 아직은 사람들이 더 모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와, 사진전 여기는 진짜 준비를 정말 잘해요. 나는나님 반갑고요. 사방여우님 반갑습니다. 예, 부산 서면입니다. 정말 모범적으로 제가 3주 전에 샤코누님 안녕하세요. 잘 왔다. 아, 여기 있구나. 라라라라라. 안녕하세요. 여기 그래도 사람 다닐 길은 있어야 돼서.
아직은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아마 좀 있으면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어, 이거 가방이 무거워가지고 손세정제도 몇 개 챙겨왔거든요. 다이소에서 손세정제 이제 먼저 드려야겠다. 여기는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자, 와, 여기는 6시라고 해도 5시에 미리 나와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해요. 일단 저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와, 사실 6시인데 이 정도로 나왔다는 거는 많이 나온 거거든요. 신발 끈이 풀려서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어, SY님 아니세요? 아이고, 또 이렇게 만났네요. 저희 3주 전에 만났던 제 구독자분. 예. 또 이렇게 계시네요. 예. 서면으로 오셨네요. 예. 아이고. 이따가 인사 한번 드릴게요. 예. 오늘도 늦게까지 계실 거예요? 예. 아, 대단하십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아, 자꾸 끈이 풀리네요. 예, 되게 방금. 카메라 잡아줄게요. 아, 괜찮아요. 방금 해서. 감사합니다. 역시. 아, 여기 청년. 멋진데. 브렉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여기가 좋은 게 이렇게 또 거리도 있고. 아, 박세희님 안녕하세요.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사람이 좀 적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7시 되면은 말 그대로 폭발할 거예요. 참고로 지금 이렇게 차고 있는 거 있죠? 여기는 장례식 컨셉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장을 차는데 생색을 내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 해서 여기서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100장을 지원을 해서 아마 오늘 완장이 모자랐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사망위원회 도시락으로. 아, 감사합니다. 아, 부산까지 운전해서 이렇게 5시가 왔는데 오늘은 날씨도 좋고 그때처럼, 그때는 6시 되자마자 진짜 완전히 뭐 지나갔으니까 하는 말이긴 한데 말 그대로 좀 정신이 없었는데, 아, 오늘은 좀 정리가 많이 됐고요. 오늘이 아니라 아마 제가 듣기로는 저저번 주부터 정리가 많이 됐고, 이렇게 아무래도 좀 좋은 장소로 한 것 같아요. 여기 컨셉을 정말 잘 잡은 것 같아요. 장례식 컨셉 하면은 여기 보면은 장갑도 이렇게 끼시고 이런 게 더 궁금하게 만들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고 저도 보거든요. 아이고, 이 미연 히어띠 도시락 되셨네요. 너무 귀여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사람 많이 다니고 통행이 절대 불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바빠서 제가 뭐 인터뷰 같은 거는 조금 있다가 지금 한번 해볼까? 안녕하세요. 제가 되게 나이 어리신 것 같은데 인터뷰 잠깐 드릴까요? 많은 청년들이 또 오실 아 힘들어요. 살짝 그거 그럼. 아 네 알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아마 지금은 한 몇 분 계시지? 한 명, 한 분, 두 분 저기 지나가면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사망여우님 그리고 이미어디언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인터뷰는 조금 그렇다 해도 여기 어머님이 진짜 SY 저희 구독자분인데 정말 정말 잘 해주세요. 어머니 너무 멋지십니다. 딱 또 지나갈 때 저쪽으로 하시고 완전 이제 프로가 된 것 같은데. 네, 고생 많으십니다. 참가자들이 다니면서 간을 보고 있어요. 네, 보죠 많이. 분탕이요? 분탕하려고 딱 말을 걸고 늘어지는데. 아 벌써요? 예, 아니 딱 잘랐어요 제가. 아. 딱 잘라서 딱 쳐다보면서. 네네.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아 설 팩트로. 말 그대로 팩트로 폭격을 한 거네요. 예, 폭력. 그래서 가능성이냐 그래서. 네. 하면 가능성이 있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분탕자들이 몇 명이 여기 돌아다녀요? 여기 보니까 앞에 의자도 있고 하니까. 예. 시험 하세요. 2시간 서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분탕자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제를 무슨 일 있으면 중이라고 부르세요. 제가 바로 뛰어오겠습니다. 눈치를 채고 있어요. 제가 이제 분탕자들이 조금 몇 주째 나오니까. 아무래도 부산 같은 경우에는 득표율만 봐도 민주당 지지자들도 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3주 전에도 여기서 한번 만났고 이렇게 항상 채팅방에 들어오셔서도 이렇게 저를 반겨주셔서. 네. 네. 이렇게 지원해 주신다고 오신 분인데. 저기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 네네. 저기. 예. 네. 부산 서면입니다. 부산 서면까지 왔고. 오늘은 화질 괜찮나요? 부산은 문퍼링이 없나 봐요. 아 여기가 진짜 청년들이 완전 주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를 옮기라고 하면은 또 바로바로 이렇게 따라주시는 굉장히 질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너무 감사하게도 제 커뮤니티 글을 보고, 원래 지금 좀 힘을 잃었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다시 또 청년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와야겠다 하시는 구독자분이 한 5분이나 계셨어요. 아마 이따가 저랑 인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만나면 또 반갑게. 아이고 소송이님 감사합니다. 일단 저쪽으로 넘어가서 사진전 어떤 거 좀 준비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지혜님 항상 이렇게 오셔서 더운데 수고 많으세요. 국민들이 주권을 침해받던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 청년들이 많아서 보기 좋아요. 부산은 완전히 제가 첫째 주에 왔을 때는 제이님 감사드리고, 제가 또 이거 계단이래 횡단보도 잘 이렇게 건너서 한번 사진 저는 또 어떤 게 준비가 됐는지. 여기가 오늘 대박이에요. 그 깃발도 디자인 해가지고 준비를 했거든요. 아이 감사합니다. 서송현님 커피 한잔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내려오면서 세 잔을 마셨어요. 5시간 걸려서 거의 휴게소마다 거의 들려가지고 커피를 마셨는데.
여기가 대충 부산 구경하실래요? 맞습니다, 소금창고님. 부산 사람들 절약 있다 아닙니까? 부산 아니면 대구에서 블랙시위가 한번 터질 것 같아요. 아니면 두쪽에서 이제 경북, 경남. 다음 주 예정 일정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항상 제가 이제 블랙 시위, 이 부정선거 시위 관련해서는 매주 목요일 밤 10시에서 종이 라이브 진행을 할 테니까요. 왜냐면은 이게 집회 신고 이런 거를 또 청년들이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전날까지 막 바뀌기도 해요. 이번 주만 하더라도 원래 전라도 광주에서 뭐냐 블랙 시위를 하려고 했는데 또 코로나 물로나 때문에 또 안 되는 그런 게 있었다 보니까 오늘 제가 일정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조동훈님 오셨네요. 또 조동훈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안양에서 만난 이제 블랙 시위 참가자인 또 어떻게 보면 형님이죠. 형님이신데 안양에서 드럼을 배우셨다 해요. 드럼을 왜 배우셨냐 여쭤봤더니 드럼 치는 그거 있죠. 그게 이제 문재인 얼굴이다 생각하고 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배워야 된다 이게. 아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좀 깃발 한번 어디다 설치하시려고요? 아 너무 멋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바쁘신 것 같아서. 제가 블랙 마스크를 가져왔는데 화장실에서 100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산이라도 다이소에 사왔거든요. 우선 받으시래요. 아닙니다. 이따가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예. 오늘 많이 나온 건가요? 저번 주에 비해서?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 7시 되면은 엄청 좀 오겠죠. 제가 커뮤니티에 글 올렸거든요. 그 댓글 다신 분만 5분이 오신대요. 그거 보고 긴가민가 하다가 온다고. 지금 아, 시작한 지 이제 한 10분, 20분밖에 안 됐어요. 강남역도 7시 되면 터져요. 네, 감사합니다. 억세풀님, 아이고. 아이고 나든다님 스테이크 주디러브. 저는 강남에서 일산으로 갑니다. 역시 부산으로 지원 가셨군요. 부산 분들 테마도 잘 잡고 체계적인 느낌이 드네요. 장거리 원정이신데 식사 거르지 마시고 잘 다녀오세요. 아 어떻게 이렇게 또 주디러브님께서 오늘 너무 급하게 내려와서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좀 일찍 일어났거든요. 어제 늦게 잤는데 그래서 휴게소를 총 두 번인가 세 번 들렸는데 처음 들렸을 때 감자 네 개 설탕에 맛있게 그 다음에는 그거 핫바 먹고 오늘 이거 끝나면은 그때 이제 맛있게 저녁 먹으려고 합니다. 아점저죠. 아이고 0007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메시지도 없이 전라도가 집회하는 순간 저 바로 가겠습니다. 아 맞다 이거 업데이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산 집회 같은 경우에는 집회 신고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됐다기보다 조금 늦어져서 지금 보시면 저기 연설 비슷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자회견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기자회견.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말씀을 하는 건데 혹시라도 이제 블랙 시위에 대해서 침묵 시위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혹시 좀 아 왜 시끄럽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자회견 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 조동원의 내일 일정은 내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부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 밑에서 뭔가 다른 움직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올라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날씨가 좋네요. 또 준비하는 쪽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거 사이즈는 이거 이렇게 했네요. 최고로 많이 나갔다. 아 근데 여기는 제 거보다 훨씬 좋네요. 여기 유리가 있네요. 그래가지고 그 뭐고 오늘까지 와 사진전 이거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일이거든요. 와 저기 엄청 많아졌다. 대박이다.
근데 제가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게 아무래도 인터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지역 특성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나쁜 뜻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경상도 쪽이 좀 샤이하죠. 샤이하고 근데 또 이제 응해주면은 더 이제 막 정말 막 화내면서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디자인도 우한갤러리에서 만든 디자인이거든요. 배너 이런 배너도 사진전이랑 같이 하면은 또 좋고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래도 와 여기 점점 좋다. 여기가 왜냐면 저희가 집회 신고가 안 돼서 기자회견이다 보니까 더 질서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 여러분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저기까지 지금 계시거든요. 저기까지 여기까지 계신데 아마 이따 되면은 진짜 저기까지 갈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또 귀염둥이 우리 미베인 교수 월터 미베인 교수 한국 총선은 사기고 이런 건 처음 본다. 사람들은 사실이 아니란 것을 알고 사실이 아님이 증명되어도 사실을 왜곡하여 자신들이 옳다는 주장을 한다. 조지 오웰. 부산은 진짜 우한갤러리 청년들 힘 퍼센트로 만들어낸 부산 서면은 그런 곳이고 오늘 청년 많이 나왔다. 와 점점 많아지고 있어. 와 되게 멋진 청년도 있고 딱 봐요. 오늘 여기까지거든요. 지금 여기까지고 이따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얼마나 딱 지금 30분 됐잖아요. 30분 후에 또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더 추가로 계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근데 부산은 좀 인터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물어볼까? 아 피그말리언님 안녕하세요. 부산 날씨 너무 좋아요. 하늘 한번 같이 볼까요? 대박이죠. 블랙십이 나오기 좋은 날씨다.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될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되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와. 네 번. 와, 네 번 연속, 거절은 처음이네요. 아, 근데 이거는 절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나와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니까 왜냐면은 또 이제 부산이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에 비해서 아무래도 좁잖아요. 그래서 이런 또 저처럼 이제 종이의 TV라는 대형 채널에 또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또 이제 노출이 될 수 있죠. 거의 뭐 여기 아버님이 따봉을 하고 계시네요. 따봉! 가봉 화이팅! 화이팅! 너무 멋지네요. 지금 사가임 갔는데 옷가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 되죠? 알겠습니다. 아 너무 멋지십니다. 자 옷가임 아하 올라갈까 지금? 농담이고요. 아이고 배고파 갑자기 배고파졌네. 현타 왔나? 가보자 한번 종이의 TV 한번 가보자. 뭐 갈 수 있지. 일단은 원래 촬영은 제가 너무 어떻게 보면은 아 예 감사합니다. 저희 운영진이신가요? 간단한 인터뷰 좀 가능할까요? 어?
아니 아 그건 마오봉 아니야. 아 맞아요. 그냥 부산 오공이. 아 그 잠깐만요. 아 이따가 할까요? 준비 메이크업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아니 네네네. 그 쓰다가 만쓰레기 네네. 가져가셨잖아요 대구에서. 그래서 그 보였어요? 그 너무 웃겼죠. 대비님을 위해서. 네. 아 진짜요? 당신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거 쓰던 거 아니죠? 이제 다 확인하고 봤습니다. 아 장난이고요. 오늘 준비하는데 어떻게 잘 준비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 이거 혹시 저랑 채팅을 하셨나요? 채팅하신 분 아니죠? 아 일산 TV. 네.이랑 밤에 우리 동관위에서 네네. 같이 하실 때 아빠와 아들 그렇게 그분이세요? 저 그거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아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만납니다. 일산 TV 보고 국가와 결혼했냐고 한. 아 오늘 일산 TV 기자님은 네. 또 일산에서 또 노래 자랑 노래 문화제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제 거기에 유튜버 계시는데 제가 굳이 추가로 있으면은 맞아요. 의미가 없고. 네. 5시간 달려왔습니다 여기까지 또 알고 있어요. 네. 억수로 고맙다고 한 아줌마. 아 진짜요? 나중에 댓글로 보세요. 알겠습니다. 아, 너무 지금 너무 바쁘신 것 같으니까 이따가 좀 여유 될 때 네, 한번 네.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여기 아이고 봉주루 맛있죠? 항상 너무 고생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인사를 못 드렸는데 또 여기는 인터뷰가 다 거절을 당하는 바람에 같이 한번 인터뷰를 하시죠. 항상 집회 신고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선생님이 그 서울이랑 부산 쪽에 다 집회 신고 같은 걸 좀 책임지고 계시는 되게 멋지신 펜타클럽은 또 어떤 클럽인가요? 지금 갑자기 아니 지금 말씀하시면 돼요. 예, 저는 펜타클럽 회원입니다. 네네. 그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우리 대학생분들이 네. 이렇게 나라의 혼미스러운 이 와중에도 네. 또 공부에 열중해야 되고 또 학업에 열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나라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나가기 위해서 금년도 4월 15일 날 치러진 네. 총선이 네. 부정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나서준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 긴장하신 건 아니죠? 좀 약간 거기에 로봇, 대해서 로봇처럼. 예. 아 장난이. 네, 제가 그 집회 신고도 하고 좀 도와주기 위해서. 아 네, 너무 감사드리겠어요.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예. 예 그리고 반드시 이 부정은 밝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야만이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에 아주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밝혀내지 못하면 계속해서 부정은 부정을 낳고 부정은 부정을 낳습니다. 그렇게 되면 낳고 하다 보면 부정으로 망하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정을 밝혀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 해도 많이 아닙니다. 되게 저기에 이것이 부정이 밝혀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네. 대한민국이 올바로 가는 대한민국이 세계 강국이 될 줄로 있습니다. 그,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어떻게 오늘 내려오신 거예요? 네, 저는 저 살고 있는 지역이 부산인데, 예, 부산이지만 주로 서울 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내가 사는 지역이 서울인 줄 못 생각하는데 살고 있는 지역은 부산입니다. 그럼 서울에서 부산이지만, 주무시는 거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예, 서울에서는 이제 뭐 광화문 광장에도 가고 대한문에도 가고 서초동 부번청사도 가고 또 일파만파에도 움직이고 네. 서울에서 제가 자유 아시아 자유시민연대 제가 네. 그러니까 네, 네. 우리 그 아시아 자유시민연대 우리 회원들하고 또 같이 회의도 하고 우리 포럼도 하고 그래서 홍콩이 집회 성공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도 홍콩처럼 해보면 어떻느냐 네. 여러 가지 우리가 토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들보다는 앞으로 우리 젊은 2세대를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네네. 깊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네. 끝으로 아버님 그 한번 해주시죠. 우리가 이긴다 한번 해주시죠. 예?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예,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따가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속보입니다. 결국 터졌습니다. 아이고 저스트 심플리 항상 또 좋은 아이디어를
자, 또 여기 여기 집회하시는 선생님들 계시고. 제가 지금 몇 가임째죠? 5가임인가 6가임인가? 아 맞습니다. 개인은 약해도 모이면. 아 최현주님 또 5라는 숫자를 또 이렇게. 아 어 아버님 혹시 인터뷰 될까요? 인터뷰 안 돼요? 아 근데 너무 좋아요. 아 신부터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너무 뭐랄까요, 어떻게 말씀드려요, 너무 멋있게 생기신 아버님 섭외했습니다. 어떻게 나오시게 됐나요? 사실 저는 누르는 친구가 네네 그선 끝나고 나서가 아니고 그 전부터 잠깐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네. 특히 북한 지역의 그 사학가드라든지 연주구역 지역이라든지 양산의 나동현 의원 지역이 네. 이상하게도 뒤에 막 말해가서 뒤집어져 있는 거고 네네. 너무나도 이상하게 생겼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 그 36대 63대 36 네. 경기권에 그거를 보고 그때부터 의심을 하셔가지고 네. 유튜브를 보면서 네. 서울에는 계속 이렇게 초반 집회를 하고 있는데 부산은 어디 사나 싶어서 이 앞에 토요일부터 왔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 계시는 우한결리분도 저도 자주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맞아요. 예. 저요? 예. 아, 여러분들 여기 또 구독자를 예. 만났습니다. 저 예. 종이의 TV라고 하는데 예. 아까 저기 앉아 계시는 보니까 맞더라고요. 아 저기 잠깐 앉아 또 예. 예. 그걸 김강한명에서 뭐 감사합니다. 부정선거가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 앞면에 미래는 없다고 저는 미래는 생각합니다. 없죠. 예. 그래서 조그만 뭐 이렇게나마 여기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 저는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미약하지 않고요. 예. 굉장히 큰 발걸음이라고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참석해 주셔서 예. 같은 참가자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앞서 나선 분이 네. 힘이 되고 특히 저기 오늘 뭐 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나오시는 분들 지금 동의해서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 저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우산만 들고 나왔습니다. 네, 아버님 또 우산까지 챙기신 게 너무 네. 멋지십니다. 이 컨셉을 정확히 아시고 네. 와 이거 한번 와 핏이 너무 좋으신데요. 거의 모델인데요, 모델? 와 너무 블랙 옷을 네. 잘 차려 입으셔서 우산은 좀 옆에 쓰고 왔었는데 네네 오늘은 좀 무거웠어. 무겁죠. 우산이 은근히 두 시간 하면은 또 시험 네. 하세요. 여기가 두 시간이라고 해도 네. 저희가 뭐 한 시간만 해도 의미가 있는 거니까. 오늘은 좀 또 다른 약속이 있어서. 네네.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인터뷰. 다 같이 일 했으면 좋겠는데. 네. 먼저 가는 것도 미안하지만 또 약속은 약속이 있어서 가야 돼요. 어쨌든지 뭐, 파이팅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긴다 한번 해주시죠. 우리가 이긴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아버님 너무 멋있네요. 와, 점점 인터뷰할 때마다 사람이 쌓이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속보입니다. 신발끈이 또 풀렸습니다. 신발끈 한번 묶고 출발하겠습니다. 아참 아 신부터님 감사합니다. 지혜님 우리가 이긴다. 와, 부산은 완전히 컨셉을 100%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하고 또 청년들의 말을 너무 잘 들어줘서 저기 보시면 현수막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눈 가리고 입 담은 언론,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정부. 진짜 2주 전이랑 완전 다르죠. 저기는 여기가 진짜 머리가 좋다. 여기는 어차피 사진전이 있으니까 사람이 서 있는 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고
다행이네요. 오늘은 소리도 잘 들리고 화질도 괜찮고. 아, 권희진님 안녕하세요. 지금 노출이 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좋아요 한 번씩 이럴 때 한번. CYT님 종이TV 완전 미남이던데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보니까 또 팩트를 정확히 또 짚으시는 또 구독자분이 계시고. 와, 뭐야, 왜 이렇게 많아졌어. 저기 다 차고 계시는 완장은 저희 종이TV와 종이TV의 구독자들의 이름으로 전달이 잘 되었습니다. 대한민국님, 구미에서 아까 1인 시위 했다는 거 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 메일로 영상이나 그걸 좀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그런 거 하는 거를 할 때도 의미가 있지만 하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용기를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민주주의가 죽었다 이렇게. 아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종이TV님. 아, 예, 감사합니다. 인터뷰 될까요? 아, 예. 아, 좀 늦었어요. 아, 늦은, 여기는 늦는 개념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네. 어떻게 나오시게 됐나요? 아, 제가요. 아, 잠깐만, 제가 이렇게 할게요. 예. 자, 인터뷰를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부산 서면 블랙시비 몇 번째 나오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나오고 있는데요. 네. 부족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조금 넘치는데 공부파의 주 언론에서는 청와대 눈치 본다고 국당이 뭐 보도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는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아, 네. 아, 너무 멋. 혹시 뭐 어디서 오신 거예요? 부산? 아, 부산에. 아, 금정구요. 어떻게 보면 토요일에 이렇게 시간 내서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아, 그럼요. 저도 일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에 시간 내는 게 쉽지 않아서 지금도 일을 하다가 이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택시 타다가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언제 오신 거예요? 아, 지난번에. 아, 네. 아, 네. 저번 주? 네, 그때도 늦게 와가지고 너무 늦어가지고 빨리 검사하다가 이번에는 조금 뛰쳐간 거예요. 아,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저번 주에 오셨을 때랑 네. 이번 주에 오셨을 때랑 어떻게 사람이 좀 더 많이 온 거 같나요? 아,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보니까 오늘은 사람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예예, 그때보다. 아, 다행이네요. 예예. 그러니까 이게 많이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온 거예요. 물론 예. 뭐 그래도 이걸 하고 나면은 많은 분들이 조금. 예. 잠깐만요. 마이크가 안 된다 해서 지금 사람들이 소리를 못. 잠깐만요. 예. 이따가 다시 전화. 예. 예. 잠깐만요. 예. 마이크 하나도 안 들려요? 하나도? 마이크 뺐다가 다시 해야겠다. 제 목소리만 안 들리나요? 아니면은 이거는 들리고 이상하네. 아까 아버님은 잘 들렸죠? 아까 마이크가 제대로 안 되나 보다 지금.
알겠습니다. 일단은 마이크 이야기는 정리하고 와 저는 정말 화가 나는 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부산은 부산신문이죠? 부산일보인가요? 물어봐야겠다. 누구한테 물어보지? 대구는 매일신문인데 저희 깃발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깃발 펄럭일 때 제가 좀 가까이 가서 부산일보 국제신문에 블랙십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안 나옵니다. 진짜 황당한데 아니 사람이 이렇게 수백 명이 나오기 시작하고 오늘 저도 서울에 행진하는 걸 방송을 봤어요. 어떻게 이거를 기사한 줄 안 쓰죠?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세요? 저쪽에도 집회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옆에 3분 거리에 거기 한번 가볼까요? 거기 3분 거리인데 가볼까요? 거기서 아까 제가 진아TV? 유나TV님도 잠깐 만났었는데 종이의 부르마블 여러분들이 던지는 대로 움직입니다. 갔다 오면은 또 여기 상황이 조금 변해 있는 걸 또 비교를 하는 것도 재밌으니까 바로 앞이거든요. 거기 한번 갔다 올게요. 가는 동안 또 좋아요 한 번씩. 드라이어가 가는 거 아니잖아. 시작했다. 대박. 여기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블랙십이다 이러면서 가요. 이분들이 지금 뒷모습 나오시는 분들이 블랙십 이러면서 갔어요. 전단지도 나눠주시고 전단지 나눠주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제가 해봐서 알잖아요. 부산은 언제든지 누가 와서 시비 걸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언제든지 누가 와서 시비 건다고 하니까 경계를 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약간 경기권에 하겠습니다. 어차피 부산은 이렇게 자리 잡은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기 때문에 아이고 김안자님 종회 TV 방송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은 어디 있을 거예요. 근데 사복 경찰이 아니라 정보원이라고 해서 원래 집회 신고나 이런 걸 하면은 옆에서 지켜보는 건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사복 경찰이라서 뭐 부정선거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뭐 불필요하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보원이라는 게 원래 따라 붙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온 거고 일단 왜냐면은 저희가 저도 뭐 정확히 몰랐는데 팩트에 대해서는 또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왜냐면은 문제에 대해서만 저희가 욕을 해도 충분히 문제가 많은 것들을 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 맞습니다. 저도 상위권은 있었고요. 좋네요. 와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게 확실히 느껴지고 확실히 더 오죠. 제가 갔다 올까요? 저기 3분 거리에 있는 다른 그 대한 우파인가? 대한 뭐 호국 우파? 그쪽에서 하는 거 거기 한번 구경하시고 싶으세요? 아 양인호님 안녕하세요. 인도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갔다 올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가라고 하니까
뭐 대구에서 블랙시위 참석했을 때 부산 가라고 해서 부산까지 간 사람인데 여기 3분 거리에 왜 안 가겠어요? 가야죠. 와, 오늘 여기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네요. 렛츠고 렛츠고. 어, 예, 준비 다 된 거예요? 아, 다 설치했습니다. 아, 와, 이거 몇 개예요? 저희 준비한 게? 일단 저기 와, 현수막을 여기, 여기 우붕이가 한 거는 개인적으로 한 건 세 개. 네. 다른 분도 아까 보니까 만들어 놓은 게 좀 있고. 여기 우붕님께서 네, 본인이 어, 이거 인터뷰 돼요? 준비하는 과정 같은 걸 좀 같이 공유하면 너무 왜냐면은 첫째 주에 안 계셨죠? 서면 저기 네, 첫째 주에 저 혹시 보셨어요? 영상으로? 이걸로 봤죠. 아, 라이브로 보셨어요? 네, 구독자니까. 아, 진짜요? 네. 아유, 제가 봤을 때 이 구독자 숫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만나는 한 10명 중에 5분은 다 구독자 237. 아, 네. 이게 저기 자파식 추다하면 네, 2400. 자파식, 아, 2390만 명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저희 여기 모인 사람들도 거의 한 2만 명 되잖아요. 아, 한 25만 명 정도. 네, 그러니까. 아, 여기 준비를 같이 하시는 분이세요? 네, 어떻게 뭐, 장례식 컨셉으로 하게 되신 거예요? 어, 지금 우리의 자유가 이미 사망 직전이잖아요. 아주 그냥 넌더리가 날 정도로 걸레짝이 되어가는데 우리 시민들은 조금 아직 잘 모르고 언론은 입을 닫고 있고 네, 민주노총 살아있는 언론 노조들이 이렇게 수많은 시민들이 몇 줄을 통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단 한 군데도 뭐 기사를 써주는 것도 없고 이렇게 유튜버들이 아니라고 하면 뭐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 해도 뭐 오히려 폄하당하기도 쉬운데 다행히 이렇게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있으니까 기록이라도 남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록도 남고 나름대로 네. 홍보 효과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솔직히 뭐 많지는 않지만 이걸 보고 오시는 분들이 꽤 돼요. 오늘만 해도 5분 오신다 했거든요. 여기서 5분이 솔직히 꽤 많은 인원이 추가되는 건데 네, 아, 장례식 컨셉 너무 잘 기획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아시다시피 민주주의가 사망했다 뭐 이런 뜻이네요. 네. 아시다시피 첫째 주에 비해서 지금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이렇게 청년들이 나서서 잘 안 되고 안 되는 지역들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하셨어요? 청년들이 조금 이렇게 그냥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여기 어르신부터 시작해서 다른 뭐 아저씨 아주머니들 어른들도 다 조금씩 따라주시니까 뭐 다 각자가 저희만 청년들만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어른들도 다 잘 따라주시니까 그런 거 아닌가. 저희만 잘났다 이게 아니고 맞습니다. 이제 청년의 역할과 어르신들의 역할이 좀 같이 가야 되지만 좀 구분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혹시 청년의 역할과 이제 어르신들의 역할에서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뭐 당연히 뭐 조금 젊은 청년들은 조금 몸도 쓰고 머리도 쓰고 조금 양방향대로 열심히 해야 되고 이제 원들께서는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하는 거를 조금 더 이제 굳게 좀 이렇게 지지를 해주시고 많이 알려주시면 그것만 해도 큰 역할이 아닐까. 뭐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와 이렇게 막 뭐 소리라도 지르시라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서로를 믿어주시는 게 좀 더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블랙 시위가 옥에 이제 20대 청년들로 시작을 했지만 네네. 충분히 지금처럼 어르신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네, 뭐 게... 여기 뭐 크게 소리를 지르신다든지 그런 블랙 시위에 그런 취지에 안 맞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 전혀 없으시고 있다 뭐 정말 저번 주인가 한 분 있긴 했는데 뭐 그분도 잘 모르셔서 그랬던 거니까 알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제가 알기로 부산이 두 군데로 나눠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언급하기 좀 그렇죠. 왜 그렇게 나눠진 건지 부산이 왜냐면은 거기도 나름대로 숫자가 꽤 있거든요 인구수가 그분들이 여기까지 나오시면 아. 네 그래서 네네 뭐 저희는 저희대로 하고 네네 다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네 거기 계셨던 분들도 다른 지역 저 해운대 쪽에 사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쪽에서 여기로 오신 분들도 있고 젊은 저희 청년도 네. 한 분 있었거든요 네. 오신 분들도 있고 아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 바쁘신데 아닌가? 진짜 이렇게 길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거 이제 박제됐네 박제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한다고 옛날처럼 뭐 50시대 때 남산 끌려가겠어요? 저는 네? 제 선구자에 설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이제 클립으로도 이제 만들 생각이라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과감합니다.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정말 화가 나서. 20대 인터뷰가 더 좀 많이 중요해요. 저는 왜냐면은 20대 후반인데. 아 네네. 그냥 일반 평범하고 싶은 평범하려고 노력하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소시민인데. 일을 하시면서. 네, 근데 이제 뭐 이제 워낙 이제 경제 사정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이제 유동이 좀 커져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조금 아쉽고 그러지만 뭐 저만 힘든 것도 아니고 다른 분들 다 힘들고 하니까. 그래도 이게 지금 몇 주째 하시고 있는데 네, 뭐 좀 그렇습니다.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근데? 매번 오실 때마다 이제 뭐 이제 다른 여기 시민분들도 많이 와주시고. 네네. 뭐 시민분들도 많이 와주시고 뭐 따로 큰 사고도 없고 저희 네. 이제 청년들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이제 거의 믿고 따라 와주시니까 좀 더 많아지 많이 도와주 사진전 여기 이제 설치도 또 도와주시고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다음 주에 하냐 뭐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여쭤봐 주시고 그렇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성심성의껏 이제 대답을 해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또 이따가 네. 지나가면서 한 번 더 아, 네, 요청을 드릴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네, 부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멋지네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인터뷰까지 하는 거 봤을 때 진짜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게 어떻게든 여기를 더 키우고 싶다라는 게 느껴져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나서 준다는 말씀 자체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걸 보고 저희 전화 다 이렇게 저희 다 평범한 이제 일반인들이 나와 있는 걸 보고 조금 전에 제가 채팅도 봤어요. 미리 알았으면은 나올 걸 이렇게. 그래서 지금 중계를 하는 것도 그거예요. 계속 알리고 보니까 제가 사온 우산이 이제 슬슬 오픈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깃발 여기 있고요. 약간 바람이 불면은 간지나게 펄럭일 것 같은데 아이고 아까 아 맞다 CK님 아까 너무 감사합니다. 또 맛있는 커피를 또 뒷모습을 봐도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3분이면 가니까 여기 외국인들 촬영이 안 된다고 해서 아까 인터뷰할 때는 소리 괜찮았죠? 이게 생각보다 체력전입니다. 체력전. 와 부산은 진짜 잘했다. 대박인데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마이크 테스트 지금 목소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이거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이거랑 차이가 있나요? 이게 차이가 없으면은 그거거든요.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잘못 쓰고 있는 건데 넘어가 볼게요. 차이 없네. 차이 없으면 제가 지금 마이크 잘못 쓰고 있는 거다. 넘어가 볼게요. 아 이거 전단지 나눠주시는 분 너무 고생하시네 진짜. 저랑 같이 부산 구경을 한번 해보시죠. 중계는 2시간인데 진짜 왔다 갔다 8시간 하는데 이렇게 의미가 있는 발걸음인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저기 금방 가거든요. 다 왔어요. 진실을 알려야죠. 제가 뭐 사실 큰 역할을 하는 건 아닌데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성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지칠 때 이렇게 말씀 듣고 현장에서 더 좋더라고요. 와, 여기가 차가 진짜 막힌다. 진실 전쟁이에요. 뛰어가겠다. 오늘, 와, 근데 부산은 완전 이제 코로나가 끝났나 봐요. 사람이 진짜 많다, 서면. 진짜 진실과의 싸움, 오늘 그 댓글이 되게 많은데, 불편한 이 진실을 먼저 알아버린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같이 이렇게 서면 구경하신다 느끼고, 저거는 1시간 반 동안 한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좀 걸리네. 거의 다 왔어요. 이득천님, 공병호 손상대 종이. 여러분들, 제가 이동하면서 좀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면은, 일산도 그렇고 안양도 그렇고 오늘 부산도 그렇고 10명 중에 5분이 그래도 이제 구독자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구독자 수가 우리나라 인구수 5천만으로 치면 구독자 수가 한 2,500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아, 서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구나. 여기 명동 같은데, 명동은 외국인 많은데, 여기 외국인들 지금 아예 코로나 때문에 못 오잖아요. 그래서 한국인은 완전 100%로 엄청 많아요. 여기 하고 있네. 여기도 하고 있어요. 도착. 뛰어왔다. 여기도 꽤 돼요. 유나TV님 잠깐 인사할까요? 여러분들 뭐 우리가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다면 그 시간은 저 이거 민경호 의원님도 여기 많이 참석하라고 홍보를 하신 곳이니까 너무 또 이렇게 따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리를 함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여기 딱 끝나기 직전에 왔네. 돈이 많았다면 저희가 이렇게 정말 모니터 띄워서 여러분들에게 영상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여기는 또 어머님들이 이렇게 저희가 앞으로 몇 년간은 그냥 어디서든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꽤 많죠?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행진을 원래 하려고 했었습니다. 여기는 진짜 제대로 경찰도 많이 왔어요. 저희가 행진을 하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 이동을 해야 이렇게 차량을 충전해야 되는데, 오늘 저희가 행진을 할 만한 크게 이동이 보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결에 몰려들어서 우리 행진하는 것들 하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경찰의 공분력이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욕심으로만 낭비되는 걸 좀 그거는 제가 지향을 하고 싶어서 다시 넘어갈게요. 저희들이 행진을 하지 아니하고 오늘 행진을 하지 아니하고 오늘 집회는 여기서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저희가 7월달에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송상대 대표님께서 다음에 부산대
제가 볼 때는 미리 자기랑 의논을 해서 일정을 좀 맞추자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인이 쓴 책을 피키님께서 못 가서 죄송해요. 다음 주 꼭 갈게요. 좀 안내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아이고 한 걸음의 진실 위에 나서는 당당한 자와의 여기 옛날 구 진화 TV 현 유나 TV 아 송이 감사합니다 우리 종이 TV님 아, 네. 저번에 우리 종이 TV 만나라고 막 해주셨던 우리 구독자님들 이제 좀 속이 시원하신가요? 정말 못했는데 다행입니다. 저희 방송은 우리 종이 TV님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종이 TV의 종이라고 합니다. 아, 이름이 종이? 네 종이에요. 아 송이 이름이 그냥 유튜버 그러니까 아, 되게 특이하다 했었는데 네. 처음에는 어떻게 보니까 우리 둘이 무슨 자, 여기 부산도 있고 이쪽에 약간 무슨 전담반처럼 네. 아, 네. 진짜 잘 맡아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블랙시위도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넘어가시나요? 블랙시위요? 네. 어디 뭐 자, 어디에 있나요? 바로 옆에 바로 옆에요? 네. 우리 잠깐 갈까요? NC 같이 갈까요? 네 같이 여러분들 합방입니다 여기 유튜버 헌팅 성공 한 명 더 지금 유튜버 헌팅 성공했다고 했어요 한 명 더 추가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제가 여기 빠지니까 다음 주부터는 또 유튜버 한 분이 계셔서 이제 중계를 해주시면은 나름대로 이제 20살쯤 많은 아줌마를 헌팅하는 거예요? 아, 그 정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20대이신 거 아니에요? 20대면 그 정도 돼요 아 진짜요? 네 아,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아, 과하게 얘기하자면 아들뻘 아 진짜요? 빛이 난다고 와 우리 종이 TV 구독자님들 수준이 상당히 높으신데요 아 저도 항상 그 말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 구독자님들이 그 유튜버 따라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아유 제가 여기 올 때는 되게 막 외롭게 왔는데 갈 때는 또 지원군 한 명을 꼬셔서 갑니다. 너무 성공해서 이제 네. 여기 두 분 혹시 관계가 어떻게 해요? 아 우리 구독자님 아 진짜요? 같이 일하시는 네 소아이님 지금 가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뭐 제가 뭐 서울 쪽도 도와주시는 분이 많진 않지만 네네. 지방적이면 오히려 좀 시청자님들도 적으신 편이잖아요. 아, 네, 맞아요. 쪽에 비해서는. 김수영, 저희 구독자분께서 뭐라고 했지? 엄청 어려 보이세요. 학생인 줄 알았다.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슈퍼챗 드리고 싶네요. 마음에 슈퍼 하트. 감사합니다. 네, SY님 가고 있습니다. 잘 타이밍 좋게 종이가 이동한 것 같아요. 역시 타이밍과 그거에는 있어서는 진짜 종이가 왜냐면 딱 저거 끝날 때 와가지고 저희 유나님도 마음 편하게 넘어가질 수 있는 타이밍이라서 이렇게 또 부산에서 재미있는 또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지네요. 사실 제가 제일 처음에 온 것도 우붕이들의 블랙시 그런 줄 알고 왔다가 아 진짜요? 예 네, 정작 진짜 그 우붕이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까 전에 네. 되게 어리둥절해 보이시더라고요. 아 예 네. 종이의 TV 덕분에 네. 진짜 베개를 그래도 아, 촬영할 수 있게 됐어요. 아 같이 가서 저희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남자 MC와 이제 여자 MC로서 블랙시 현장 중계를 한번 아 저 때문에 키가 안 맞으셔서 네? 종이의 TV 아 괜찮아요 제 얼굴 안 나와도 뭐 거의 다 왔어요 제 방송보다 종이님한테 저거 얼굴 더 많이 나오겠네 아이고 우리 카메라맨님이 네 그 이쪽 지방에 계시기 때문에 아 진짜요? 우리 후파 단체들 있잖아요 네네 오면은 사실은 음식 장면은 후원을 많이 해주시는 아 진짜요? 큰손 후원자님이세요 아 그러니까 그 이런 단체 팀원들한테 네네 뭐 식사 대접이라든가 숙박 시설 대접 아 진짜요? 네, 아 그러니까 저희 해주시는 분이에요 아 누구 어느 분? 저한테는 아. 재능 기부밖에 아 카메라 들어주시는 포스가 좀 다르다 재능 기부 싶어가지고 여쭤봤잖아요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예사롭지 않은 여기 계시거든요. 여기 옆에 계십니다. 스페너입니다. 스페너. 네, 저희가 지금 두 분을 모시고 블랙시위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보니까 오늘 옷을 블랙으로 입으셨네요. 네, 아 기본이죠. 네, 블랙으로 처음부터 입고 오셨네요. 심히 블랙시였다니까 저는. 저기 자유대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 원래 일종의 그 소속이에요, 소속. 아. 소속 단체요, 제. 그렇기 때문에. 아, 유나님이 소속이라고요? 네. 아. 저 자유대한국당 턴라이트 팀원이세요, 제가. 아, 근데 이제 마이크 잘 돼요? 이제 마이크 잘 되죠. 아까 안 됐잖아요.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저도 지금 마이크 때문에. 아, 무슨 마이크 쓰세요? 쓰려고요. 아. 이게 잘만 사용하면 참 좋은데 네. 무선이다 보니까 이게 어, 그 저희가 등, 또 등으로 촬영 중이라 무단행다 할 거예요. 미인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 아 우리 저한테는 종이님, 좋은 말 별로 없죠. 헌팅 당했노. 너무 웃긴데요. 어 종이팀 좀 저기 아이고 잠깐 이거 잠깐만 읽을게요. 한걸음님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짱님 또 이렇게 일산이 나와 있어서 종이님 시청도 못했네요. 최선을 다해. 아이고. 아 부전 도서관으로 가. 짱님이 어제 스패너 제거해달라고 해서 제거해드렸습니다. 혹시 스패너 좀 해주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왜냐면 블루도이님이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부탁을 드려도 되나? 애국파 청년들이잖아요. 혹시 부탁 오늘만이라도 좀 해주실 수 있는 분? 지원받습니다. 나는 나님이나 블루도이님이 너무 고생하셔서 처음에 키 크다고 했는데요. 멋있어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 샤코 누님 계셨네요. 아 네 멋있다고. 아 감사합니다. 어 칭찬해 주셨는데 지나갔었나 봐요. 자 블랙 시위 자 10분 만에 다시 왔는데 얼마나 더 많은 분들이 조인을 했을지 한번 보시죠. 네 일단 여기가 사람이고 사진전이 저쪽이라서 사진 일단 같이 한번 한 바퀴 도시죠. 또 네, 시청자님들도 그 사진 사진 많이 목말라고 계셨거든요. 네 현장에 나와 있는 한밤의 블랙 중계. 아. 남자 MC의 종이 여자 MC의 아. 이름을 아 유나 TV 네네 임유나입니다. 임씨예요? 임씨예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나 한 바퀴 도시고 아? 이따가 조인하시죠. 앞으로 부산 어 나 밟으면 어, 괜히 밟았네. 제 모시고 왔어요. 이제 앞으로 부산 중계는 저쪽에서 이제 홍보도 중요하니까 왜냐면 이게 언론 보도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라도 보고 많이 오시거든요. 잘 갔죠? 여러분들이 가라고 해서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들과 종이의 콜라보레이션 지난데 이름 바꾸셨어요. 좀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또 이제 합방에 참고로 저도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고 서울까지 가야겠네요. 와 여기 추가됐다. 잘 왔죠? 네. 이거 쭉 하시고 저희까지 이렇게 증거를 쭉 보고 저쪽까지 가시는 분들은 그래서 어, 검찰 보고 수사를 하라고 하는구나. 아 맞네요. 연관이네요. 스토리가 되네. 스토리가 되네. 이렇게 조용하게 보고 오다가 아, 검찰에 붙박지는 거죠. 이런 이유가 있으니 수사를 하라. 네. 짠 건 아니지만 짠 듯이. 지금 유나님 유나님이 들어오니까 시청자 수가 갑자기 늘기 시작했어요. 아유. 나 저보다 훨씬 시청자 수 많은 저 아니, 저는 방송을 제가 자주 안 하고 지금 썸네일도 내가 그 전에 네. 내 얼굴 사진이 됐어. 어떻게 바꾼지 몰라서. 아 진짜요? 프리즘 라이브 훨씬 그, 프로로 알고 있는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 몇 개 봤어요. 역시 근데 종이님이 젊으셔서 확실히 네. 확실히 발전 속도가 빠르시죠. 아닙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이따 뭐 한 바퀴 도실 네, 거죠? 도시고 이따가 네 스튜디오로 이따가 네. 만나시죠. 아이고 왜냐면 여기 아버님 한번 물어볼까요? 아버님 어떻게 오시게 되신 거예요? 여기 블랙십이 아시고 계세요? 잠깐 인터뷰 될까요? 너무 잘생기셨다고 난리가 나서 뭐 인터뷰 간단하게 뭐 해도 돼요? 간단하게? 여기 또 훈남 우파는 역시 훈남이죠? 예예예
어떻게 여기 조인하게 되신 거예요? 아, 어떻게가 아니고. 네. 우리는 탄핵 정국 때부터 우리가 서울에 우리가 매주 한두 번씩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네. 나라가 시국이 굉장히 어렵고 탄핵이 이렇게 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해가지고 그렇죠. 사기 탄핵이죠. 네. 사기 탄핵이 일어나면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끌어왔거든요. 부정선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그게 또 부정선거까지 이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동참 안 할 수가 없지. 맞습니다. 동참 안 할 수가 없고 네. 우리는 나이가 드니까 블랙 시위는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오늘 지나가다가 이렇게 아니지 우리는 여기 지금 우한 갤러리 젊은 분들 아 알고 계시는구나 집회 한다 하는 건 벌써 알고 있었고 역시 집회 부산에서 할 적에 네. 시간 나면 우리는 매번 참석을 해요 참석하는데 아. 우리가 이제 주최 쪽으로 젊은 분들 하고 계시니까 네. 우리는 계속 응원을 해야지 맞아요 네. 너무 큰 응원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긴다 한번 해주시죠. 아버님 두 분 같이. 하나, 둘, 셋.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한 번만 더. 아, 구호 부르면 안 돼요. 한 번만 살짝. 우리가 살짝, 살짝.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인터뷰 한번 할까요? 저희. 아, 네.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저희 첫째 주에 같이 여기서 아시죠, 여러분들? 진짜 오게 저랑 부산 첫째 주에 같이 만들었다기보다는 기억난대요. 아, 안녕하세요. 스프리예요. 그때보다 표정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아, 예, 당연하죠. 그때보다 되게 네. 뭔가 절제되면서도 통제되는 분위기잖아요, 지금이. 아, 그렇죠. 예. 많은 예, 지켜보는 분들도 되게 좀 기분 좋게 쳐다보고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사진전 같은 경우에도 많은 네. 분들 지금 봐주시고 계세요 되게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는 바람에 이제 좀 사람도 많이 없었지만 보는 사람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이제 이쪽 라인에 사람은 아예 없고 네. 여기 이제 사람을 이쪽에 배치하고 사진만 이쪽에 배치했는데 왜냐하면은 사람이 서 있으면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가지고 이제 사진을 안 봐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아예 그때 피드백을 받아서 사람을 그냥 아예 이쪽으로 다 빼자. 네. 그런데 이번에 대성공했잖아요. 방금. 진짜 그런 네.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봤는데 지금도 엄청 많은 분들께서 한번 보여주시겠죠? 네네. 이분 닉네임 말해도 되죠? 네네네. 이번 우한 갤러리 억세풀이라고 하시는데 이 촬영도 저보다 카메라 저쪽 찍으라고 막 말하면서. 훨씬 더 이제 유튜버로서의 그 가능성도 보이는 것 같은데 블랙십이 이제 잘 되는 것 같나요? 이번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의 장례식이라는 분위기를 컨셉을 맞춰가지고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장례식 교주반장도 찍거든요 보시는 것을 다 지금 차고 있어요 사람들 네. 그래서 나름 엄숙한 분위기에서 이제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예 컨셉을 잡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번 1회차 부산 시위는 부산에 3회차 했던 시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중구난방이었고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이제 담고 싶었는지 어떤 메시지를 말하고 싶었는지에 대해 가지고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 사람들이 왜 우산을 쓰고 있었는지 왜 저 사람들 부정선거라는 핀말을 들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된 목소리로서 이제 하나된 이미지를 만들면서 이제 아, 이 상황이 지금 되게 심각하구나 하는 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각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컨셉을 이제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컨셉의 이 아이디어는 누가 내신 거예요? 제가 다 냈죠. 아 진짜요? 네. 아 이분이 이 장례식 컨셉을 내신 우붕이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좀 예민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네. 저희가 첫째 주를 거치고 나서 그 거의 뭐 거치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아 이제 안 나와야겠다 이렇게 좀 포기하려고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어떻게 다시 이렇게 나오셔서 주도적으로까지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사실 그때 제가 안 나오려고 했던 이유는 그냥 좀 실망을 했던 이유도 있지만은 좀 아팠어요 제가 아 신체적으로? 네 신체적으로 좀 아파가지고 그 부분도 있어 좀 쉬었고 아 뭐 좀 시위가 좀 와해되는 분위기가 들더라고요 이게 유야무야 하면서 흐지부지 되니까 뭔가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때 여기 부전도서관에서 말고도 다른 후보지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도 이제 후보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저번에서 했던 저기 앞보다 여기가 더 넓으니까 괜찮지 않겠냐는 제가 의견도 제가 냈었습니다. 근데 아 너무 지금 장소 선정도 지금 억세플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으로 진짜 예민한 거 하나 또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네. 왜냐면은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죠.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저기 아까 인터뷰했던 그 누구죠? 봉주루 아저씨가 계시는데 여기는 진짜 100% 우계 친구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2030 청년들이 이런 걸 주도적으로 사진전부터 현수막 좀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나요? 많죠. 아무래도 이제 저희도 예 꾸안갤러리 시위 같은 경우 집회 같은 경우에는 취지가 뭐냐면은 아 우리는 돈을 받지 않는다. 돈을 주실 거면 차라리 시 피켓이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좀 달라.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여러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들도 그걸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도와주고 있습니다. 물품으로 전달을 받고 물품으로 있고. 전달을 받고 있죠. 아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네 일단 마지막 쪽에 또 이제 한번 인터뷰 요청 드려도 될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아 우리가 이긴다 한번 해주실까요? 제가 밀고 있는 거라서 우리가 이긴다. 아 구호 한번 상관없잖아요. 살짝 네 살 아 부끄러운데 절로 가서 할까요 그러면? 아 이따가 할게요 그냥 우리가 이긴다 한 번만 우리가 이긴다! 감사합니다. 여기 어머님 너무 재밌으신 게 바로 옆에 있는데 계속 채팅을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님 기억할게요 억세뿐 아 어머님 옆에 계신데 아 너무 귀여우시다 진짜 아. 여러분들 종이 TV는 가족의 분위기입니다. 아시죠? 옆에 계시는데 채팅을 하고 아 너무 귀여우시네요. 아이고 아 우결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고 잠깐만요. 좋은 아침님 힘들지 고맙다 커피 한잔 해라. 알겠다 고맙다. 아 장난이고 감사합니다. 짱님 다시 한번 아 일산에 계시다고 또 일산에 올라가면 한번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한걸음님 아까 제대로 못 읽어드려서 투표권 유린은 인권 유린 투쟁하라. 맞습니다. 침묵의 투쟁 그보다 강한 무기는 없고요. 저는 또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펜은 칼보다 강하다. 근데 이제는 펜은 칼보다 강하고 펜보다 강한 건 카메라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백날 여기에 100명, 1000명, 10,000명이 나와 있다고 해도 그게 전국 단위로 안 알려지면 아무 의미가 없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남기고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체증의 효과도 분명히 있는 걸 여러 번 확인을 했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대박인데? 사람 엄청 많아졌네. 와 대박이다 진짜. 부산 오길 잘했네요. 아까 억세풀님 인터뷰할 때 소리 잘 들리셨어요? 아 이게 참 제가 급하게 방구석 유튜버 하다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장비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많이 결함이 많은 거에 대해서 어제도 그렇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늦게까지 강남에 있다가 내려오자마자 편집하고 하나 올리고 또 여기 내려오는 바람에 좀 확인할 걸 못해서 여기 억세풀님 되게 멋있어요. 진짜 해냈다. 와 근데 진짜 제대로 된 진도자가 있으니까 부산광역시 우리나라 2위 제일 크잖아요. 두 번째로 이걸 이렇게 와 정말 대단하다. 어, SY님께서 인터뷰를
저를 위해 따주셨다고 바로 가겠습니다. 와, 제가 말했죠? 더 늘어날 거라고? 부산 영린 건드렸나? 오늘 제목 어땠나요? 제 오늘 제목 안녕하세요. 인터뷰네요. 아, 괜찮아요? 여러분들 드디어 해냈습니다. 오늘 제가 육가임 당해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오시게 된 거예요? 인터넷 보고 저도 처음에 이런 거 보고 좀 의심스러워서 뭐 여러 가지 검색해보고 하다가 나오게 됐어요. 인터넷 정확히 어디 이쪽? 우한갤러리. 우한갤러리요?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중에 특히 눈에 띈 게 어떤 게 있었나요? 저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강력한 거는 일단 통계적 의심으로서는 이제 미베인 교수님 논문 나온 거하고 귀염둥이 미베인. 그 다음에 그 구리시 정관인가 거기서 그 기판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무슨 사진이요? 기판 사진 하나 찍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그 월터비 윌커슨 박사님 맞아요 하신 걸로 아는데 그거에 지금으로서는 제일 강력한 어떤 증거도 될 수 있는 정도의 그 의혹이 아닐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짜 직접적인 증거 딱 두 개를 핵심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나온 거는 언론이나 대중분들은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혹시 블랙시위 실례지만 지금 몇 번째 참여하고 계신가요? 지금 네 번째입니다. 벌써 네 번? 그러면 첫째 주 빼고 다 오신 거네요? 첫째 주부터 왔죠. 오늘이 네 번째. 몰라요. 저는 저쪽에 있을 때 주디스테와. 거기가 첫 번째여서. 네. 그때 계셨어요? 네, 거기. 저 혹시 보셨어요? 그날은 좀 제가 많이 늦게 와가지고. 혹시 그때 양복 입으셨나요? 네. 저 이번 그때 뭐 개념글도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개념글 가시지 않았어요? 양복 입고 부산 갔다 왔다고. 모르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진짜요? 이분은 진짜 거의 그 개근인가요? 하루 빼고 다 오신 거예요? 다 매주 다 왔어요. 토요일에 사실 2시간 이렇게 시간 내기 쉽지 않은데 솔직히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네가 혼자 나가서 그게 의미가 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다 이런 물결은 다 뭐 작은 기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거 아닌가? 조금씩 물방울이 모여서 큰 뭐 바다가 되듯이 이런 노력이 헛된 게 아니라 너무 좋은데요 말씀이.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이게 아직도 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네. 이런 정보도 블랙시위 하는 것도 심지어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블랙시위를 모르는 분도 있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또 20대 청년이 같이 나가자 하면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뭐 이 이슈를 알고 계신 분들 뭐 아직까지도 홍보가 덜 되고 언론이 다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없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벌써 총선 치른 지가 두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뭐 힘들고 긴 싸움이 되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주변 분들한테 좀 친절하게 조금 내 주장이 잘 먹히지 않더라도 친절하게 다가가서 조금이라도 알리는 노력을 한다면은 좀 언젠가는 저희가 원하는 정의가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치지 말고 지금처럼 이렇게 작은 노력이라도 계속 보태는 이런 나날들이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 작은 노력이 아니라 진짜 큰 노력이고요. 나와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긴다 한 번만 해주시죠. 우리가 이긴다. 감사합니다. 사실 사주 나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너무 또 팩트를 정확하게 귀염둥이 윌터 미베인부터 교수님부터 해서 저희 벤자민 프랭클린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교수님까지 딱 핵심 두 개를 짚으셨는데 좋네요. 저희가 어제도 제가 강남에서 마지막에 직장인 인터뷰 했잖아요.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도 어디 선동당한 게 아니고 좌파들처럼 선동당한 게 아니고 어떤 감정적인 걸 건드려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증거에 따라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를 공통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들 뭐 당연히 기분 아이고 김우원님 감사합니다. 다들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래도 좋게 말 일부러 아 물론 팩트 뭐 잘생겼다 이런 말도 팩트인데 다들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왜냐면은 솔직히 제가 예전에 뭐 다른 선동당한 시위의 인터뷰 보면은 왜 나왔냐 물어보면은 아 뭐 누가 불쌍하지 않았냐 뭐 어떻지 않았냐 진짜 좀 앞뒤가 맞는 객관적 사실이라기보다는 뭔가 사람의 감정 숫자화 되지 않는 근거를 가지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진짜 객관적이고 자 SY님께서 인터뷰를 인터뷰를 구해주셨다고 하셔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산 오늘 날씨 좋네요. 아 끝나고 광안리 가서 또 이렇게 마이크를 좀 써봐야겠다. 이거 다 역사적 증거로 남습니다. 아 지혜님 광안리 가서 맛있는 거 드시라고 감사합니다. 자 계속 한 제가 혼자 말할 때 아무도 댓글이 없길래 뭔가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마이크가 그런 거 아니네요. 젊은이는 서울서 오셨죠?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그 강 대표님하고는 잘 알고 계시죠? 누구요? 아까 그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예. 그래서 혹시 바로 이 우리 허브 때문에 네. 대표님 오늘까지 세 번째 나오거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적극적으로 내가 지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냅니다. 아,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연락처를 서로 바꾸셨어요. 아, 제가 이따가 그러면 연락처 한번 드릴게요. 네, 네. 지금 아니 명함은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명함 아, 감사합니다. 제가 그럼 연락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연락 주세요. 또 같이 움직이면서. 여기 보면 뒤에 보면 여기 은명사. 아, 네, 네. 여기 보면 한인통신 여기 있는데. 이게 선생님 성함이세요? 예, 예. 여기는 뭐 개인 그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연락 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알아야 나중에 서로 협조가 빨라지거든.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또 이따가 또 말씀 한번 나누시죠. 자, 마이크를 한번 써볼게요. 아, 들리세요? 들리세요? 어떻게 잘 들리세요? 다시 한번 이번에 잘 들리면 바로 인터뷰 갈게요. 잘 들리는지 잘 들리는지 오케이 렛츠고. 아 인터뷰 되는 거예요? 아 여기 아 이쪽 누구 이쪽. 아 인터뷰 안 했나? 아. 알겠습니다. 아이고 멋있다. 와 오늘 진짜 많네. 제가 이번에는 그냥 말 안 하고 한 바퀴 쭉 돌게요. 짤 하나 만들게. 자 이제 스타트합니다. 자 별 말 안 하고 쭉 갈게요.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호우님 감사합니다. 어 아버님 보니까 이거 우산 가로 세로 연구소 거기서 하신 거네요. 네. 그죠? 너무 멋지십니다. 언제까지 오시고? 아, 네. 왜냐면은 오늘은 다행히 좀 몇 분 오셨는데 이게 없더라고요. 네. 혹시 몇 주차 인터뷰 되나요? 아. 아, 맞죠. 알겠습니다. 어, 그 상관없는데. 아, 괜찮아요? 아, 네. 제가 오늘 되게 아. 5시에 주디스테아 해가지고 네네 거의 갔다 오신 거예요? 아니 저는 다른 데 갔다 오느라고 오늘 조금 늦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 멀리까지 와주셔가지고 더 고맙죠. 아, 네. 너무 고생 많아요. 간단하게 한마디 해주시죠. 또 보니까 제 구독자셔서 이 영상을 나중에 진짜 5년 후, 10년 후에 기분 좋게 남아서 볼 네. 것 같은데 몇 주차 이렇게 나오신 건가요? 첫 주 종인님 오셨을 때 못 왔고 그 2주차부터 이제 용기 내가지고 그렇게 왔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가 지금 오늘 3주차. 네, 네 그렇죠. 보니까 오늘 옷도 완전 블랙으로 너무 블랙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아 컨셉을 너무 멋지십니다. 아 그래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일각에서는 뭐 이렇게 한 명 나오는 게 의미가 있냐 이런 말도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많은 생각 안 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그냥 옆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고 지나가다가 한 분이라도 보고 이러면 참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네. 진짜 다 의미가 있고요. 혹시 이거 실내집 아버님이 만드신 건가요? 네. 와 여러분들 이거 아버님께서 만드신 거래요. 아 원래 미술 쪽에 아니 그렇지 않은데 그냥 직접 쓰는 게 사람들이 더 잘 볼 것 같아가지고 아, 네. 예, 한번 만들어봤어요. 아 예. 만드는데 어렵지 않으셨나요? 예, 뭐 금방 만들었어요. 예. 아 너무 멋지세요 진짜. 아 뒤에도 이렇게 아 이거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나왔던 유령표 그거네요. 예 파주에서 이제 유령이 나왔죠. 우리나라에도 유령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신중동. 네 부천 신중동에도 아 근데 너무 센스 있게 잘 만드셨네요. 되게 또 이제 젊은 친구들에게 또 어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저 아버님 인터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우리가 이긴다. 저희 완전한 구독자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 같이 한번 사진 찍는 촬영으로 느낌으로 한번 아버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아. 와, 분탕이다. 가면서. 이 사람 가면서 욕하고 가요. 진짜 외모 그거 하는 건 아닌데 좌파랑 우파랑 왜 이렇게 외모부터 참 사람이 있는데 뭐 궁시렁거리면서 가네 진짜. 아 근데 아버님 너무 인터뷰 좋았네요 진짜. 그리고 저에 대해서 너무 재밌는 게 어떻게 1주차부터 정확하게 저에 대해서 아시고 아 너무 또 좋은 기운을 얻었습니다. 아버님이 약간 수줍음이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더 이게 매력적으로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또 이제 영상을 보실 것 같은데 너무 용기 내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뭐 그래도 한두 번 조금 더 할 것 같은데 인터뷰를 여러분들께서 혹시 질문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은 좀 알려주세요. 이런 걸 좀 묻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제가 이제는 이렇게 중계를 하고 클립으로 만들어서 올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뷰를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거는 또 사람의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작업을 해서 또 이런 분들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아 오늘 사진전 효과가 장난이 아니에요. 저기 보시면은 또 여기 다 보시잖아요. 궁금해서 정말 많이 보세요. 저기 끝에도 사진 찍고 와 부산 머리 진짜 많이 쓰셨네요. 진짜 와 옥세풀님 대단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터뷰 해주신 아버님 너무 감사드리고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 없이 한 바퀴 돌게요. 제가 나눠드린 우산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네요.
제 우산인 게 티나는 이유는 하나예요. 방금 사서 가격표를 안 뗐어. 아까 인터뷰하신 어머님 아직까지 이렇게 팔 아프시겠네요 진짜. 나라가 사진전까지 한 바퀴 쭉 볼게요. 짤 만들게. 오게 될 친구들 보고 있으면 짤 만들어서 올리세요. 종이 TV 뭐 안 써도 되니까. 홍보를 안 해도, 출처를 표기 안 해도 잘 되고 있는 게 알려지는 게 중요한 거니까. 토요일에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방금 지나가시는 분이 정말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부정선거라고. 예. 블랙 시위를 전파하고 설득하는데 가장 강력했던 방법. 오 괜찮다. 오케이. 블랙 시위를 통해서 새로 유입되는 사람이 있었는지. 해가 떨어지네요. 아이고 꽃향기님 안녕하세요. 이게 사실은 다 사회적 비용이거든요. 다 수백 명 수천 명 나와 있잖아요 전국 단위로. 제가 한 바퀴를 제대로 돌면서 이걸 짤로 만들어야겠네. 여기서부터 스타트. 놀라운 사실은 6시부터 있으신 분들이 한 명도 안 돌아가고 아직까지 있으십니다. 제가 나중에 영상 만들려고 이렇게 돌고 있고. 와, 근데 블랙시위 저는 제가 봤을 때 부산 블랙시위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걸으면서 옆에 지나가는 분들이 블랙시위다 블랙시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부정선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놀라운 사실은 스패너 한 분 잠깐 맡아줄 수 있냐고 아까 물었는데 단 한 분도 발런티어가 없었네요. 파이더 만들려고요?
여기까지 한 바퀴. 와, 한 바퀴 도는데도 한 5분 됐다. 진짜 완전한 의미의 그거다. 블랙시비. 아, 15분밖에 안 남았네요. 갑자기 아쉽다. 저기 가서 제가 한 분 인터뷰하기로 한 분이, 한 분이 계셔서 찾아가겠습니다. 권혜진님 당첨. 여기도 지나가는 거 아니야? 관심 가져주시죠. 일반인 인터뷰 해볼까? 보고 있는데 방해하면 안 되니까. 사진전의 효과. 진짜 쭉 보면서 걸어가시네요. 유묘전님께서 두 분 부산에서 처음 시위할 때 너무 고생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저 죄송한데, 죄송한데 카메라 안 나오게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이거 봤을 때 어떤 느낌 드는지. 이거 되게 유심히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2,000분이 보고 계세요. 아. 제가 한 번만 음성만 좋으니까. 아, 잠깐 출연 돼요? 출연 안 돼요? 네. 아니, 그 음성만 봤을 때 어떤 느낌이죠? 왜냐하면 저희도 이거 벌써 4주째 이러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런 걸 준비해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네네네.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봤을 때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던 문제였는데. 네네. 오랜만에 서면 나왔는데 이렇게 있길래 네. 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허술한 점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어떤 점이요? 아, 선거에서? 선거 관리 이런 데는 좀 허술한 점이 많은 것 같아서 네.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면은 저도 그렇지만 젊은 애들이 이런 뭐 진짜 뭐 정치적인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의혹이 있어서 나온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구 옆에 친구분 계시거든요. 그냥 뭔가 이상하긴 한 거 같은데. 아, 선거에 대해서? 네. 이번에 투표 다 하셨죠? 네. 투표하셨을 때 근데 저희들의 표가 저희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맞아. 이거 효과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나온 게? 저희는 언론사들이 취재를 안 해서. 효과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뭐 식사로 아, 네. 그냥 가세요. 아, 네. 인터뷰 했네요. 이렇게 여기 피드백 붙는 것도 괜찮았죠 방금. 피드백에 대한 그게 없네요. 소리 잘 안 들렸나요? 약간 구독, 좋아요 약간 이런 이야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권혜진님. 왜냐면은 이거 다 통계가 나오는데 40%가 구독을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것도 진짜 재밌는 게 진짜 100명 있으면 40분이 구독자 분들이거든요. 뭐야? 피드백 좋았죠? 아. 거의 뭐 전문 인터뷰어가 되는 것 같은데. 저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네, 저희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니, 항상 이렇게 아쉽죠? 뭔가 아쉽지 않아요? 자, 준비하고. 뭔가 밥을 준비해서 먹는다면은 에피타이저만 네. 먹고 끝내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저희가. 아, 네. 저희가 그 진짜 하나 질문 뼈 있는 질문을 했는데 네네. 뭐냐면은 블랙 시위를 통해서 네. 참가한 사람 있냐 아니면은 진짜 효과를 느낀 적이 있냐. 왜냐면 벌써 이제 저희가 한 달이 됐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말하자면요. 그냥 어떤 분의 그냥 한마디를 대해서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뜻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를 모르는 사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있는 거거든요. 아, 되게 좋은 말씀이신데요. 맞습니다. 이게 네. 진짜 언론사에 대한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아니, 심지어 부산 지역 신문들도 몰라요. 4주째인데 한 번도 보도가 안 되고 있지 않나요? 거기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언론사. 취재도 안 왔고 한 번도 온 적도 없고 언론에서 뭐 찍으러 왔다는 소리도 안 왔고 아무도 봐주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는 끝까지 나아갈 겁니다. 아, 근데 지금 아까 전에 인터뷰하고 나서 이제 옥세풀님에 대한 칭찬이 장난이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이거 하나 만든 건 하나의 작품이라고 저도 느끼는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가실 건가요? 저희는 억압받아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진실의 승리를 위해서.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거의 뭐 너무 좋은데요. 여기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저희 진짜 이번에 한번 해도 돼요? 인터뷰 아까 못해서 이제 끝나거든요. 안 되나? 아, 아까 해줄 말 잘 못하는데. 그게 매력이에요. 아, 아니요. 한 번만. 아, 얼굴 나오면 안 돼서 그래요. 네? 얼굴 나와서 나오면 안 되나? 그건 아닌데. 아, 그럼 한 번만 해주세요, 진짜. 말 잘 못하는데. 한 번만 해주세요. 볼링. 왜냐면 저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 많은 분들이 왜냐면 주최자가 더 궁금한. 아, 제가 이렇게 하겠다. 잠깐만요. 제가 물어봐 드릴게요. 자, 여기 주최자죠, 일종의. 그러니까 여기 진행자. 지금 몇 주차부터 진행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아, 저는 첫째 주부터 나와서. 어, 저 있을 때요? 아니, 부산역. 부산역에서 처음 했을 때 그때부터 나왔어요. 아. 근데 이제 1주차고 오늘이 4주차죠? 네, 네. 변화가 그렇죠? 좀 있나요? 근데 첫 번째 주에는 한 아무것도 거의 주지 않았어요. 잠깐만. 갑자기 얘가 말이 안 됐네. 잠시만. 제가 이렇게 하기. 자, 화면 다시 돌렸습니다. 네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아, 오늘 5주차예요. 5주차. 부산. 제가 알기로는 4주차. 아, 그러니까 그 서면에서 하기 전에 부산역에서도 한번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5주차 참석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아, 어디서 오셨나요? 김해에서 왔다고 지금. 네, 저는. 아시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알지? 김해에서. 아니, 김해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참석하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네. 완전히 장갑부터 해서 여기 완장까지. 원장을 보이면서 해야겠다. 근데, 잘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렇게 장례식 컨셉을 하게 되었나요? 아니 그 우겔에서 의견이 나와서 되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사실 근데 4주차면 슬슬 지칠 수도 있는데 네. 어때요? 아니 저는 안 지치는데요. 아, 왜요? 네. 효과가 있나요? 아, 그렇다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제 더 알릴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네. 시간도 금방 가고 뭔가 또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아직 안 나오고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도 안 나오시는 분들께 나 같이 하자고 한마디 해주시죠. 아, 저는 말 주변이 잘 없어서 그거 잘 모르겠는데 네. 저는 이제 이거 하는 이유가 저는 괜찮아요. 나는 이렇게 뭐 당해도 괜찮은데 우리 아기가 이렇게 좀 더 좋은 세상에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절스 뒤도 일부러 아, 있는 거죠? 아니에요. 검은 모자가 이거밖에 없어서. 아, 그래요? 근데 절스 뒤이십니다. 네. 제가 봤을 때. 네. 마지막으로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긴다 한 번만 오글거리지만 아! 작게 우리가 이긴다 이 정도 느낌으로 우리가 이긴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인사를 드렸고요. 와, 너무 멋지네요. 말씀을 못 하신다고 했는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우리들이 아기들을 위해서 움직여라 명언에 나왔습니다. 김해 미인분께서 김해
우파 미인께서 우리의 아기를 위해서 나와라. 현장에서 현장에서 유튜브 제 채널을 보고 계시는 SY님. 너무 재밌다 진짜. 아, 이렇게 유쾌하게 가야죠. 아, 오늘은 당첨을 못해서 아쉽네요. 아, 모자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화장실에서. 또 이벤트는 이어집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원정을 혼자 다니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들께 큰 양해를 구하고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마스크를 준다고 해서 뭐 했는데, 그래도 이제 완장은 제가 100개 준비를 해서 여기 분들께서 이제 준비를 같이 해서 나눠드렸고, 그래도 우산까지 그래도 제가 다이소에 딱 한 박스 남아있더라고요. 20개짜리. 그래서 여기다가 뭐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그렇게 좀 했습니다. 아이고, 딱 2시간 지나니까 이렇게 하루가 갔고. 저희 마지막 그 2시간 지났는데 잡아주시겠어요? 잡아요? 네, 이거 잡아요? 2시간 지났어요. 항상 이렇게 2시간 지나면 어때요? 어떠냐고? 집에가 끝나고 이제 처음이랑 이제 마지막에 집에 가기 전에 또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죠. 이게 지금 부산은 이렇게 많이 다른 도시보다 나오시진 않는데 걱정이 많이 되기는 해요. 근데 뭐 마지막으로 벌써 4주 차인데. 네. 다음 주는 저희가 네. 더 많은 사람이 나와야 기대를 하잖아요. 그 뜻에서 그쵸. 한마디 해주시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너무 뭉치자에 너무 올인하지 마시고, 우리 사람이라는 거는 자유우파 시민은 뭉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뭉치자고 해서 뭉쳤을 때는 그 다음에 뒤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자기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은 뜻이 같은 사람은 자연히 뭉치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억지로 뭉치면은 우리가 미래 무슨 당 봤죠? 통합하는 통합이라는 건 너무 또 우파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같은 목적을 다고 가지면은 그냥 나오면은 같은 뜻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그리고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자유우파는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개인이에요. 좌파는 혼자 서지 못해요. 혼자서는 넘어져요. 자기들끼리 다 기대서 서 있기 때문에 저렇게 겉으로는 뭐 단합도 잘 되고 무슨 엄청난 스피커를 사서 자기 지원을 받아서 시위를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런 시위는 진정한 시위는 아닌데, 우리가 너무 거기 매몰돼가지고 우파가 그런 시위를 못한다고 너무 우리도 이제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시위는 필요 없어요. 그 나눠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지금 뭐 여러 곳에서 이제 부정선거 이슈로 하고 있는데. 이슈는 같아야겠죠. 지금은 제가 뭐 다른 뭐 이런 유튜버 다른 이제 부정선거 다루는 분들 보면은 지금 집에 불 났는데 집 청소 깨끗이 하고 잘 살아보세요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거든요. 집에 불이 났을 땐 어떻게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죠? 불을 끄는 데는 한 사람 다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곳곳에서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높은 분들은 합치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조금 더 언론이 제일 문제긴 한데 뭐 언제 언론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뭐 미지수니까 이제 각자 나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에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나오세요. 아, 정말 오늘도 2시간 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 아, 맞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쓸쓸한 아니죠. 쓸쓸하지 않죠. 또 이렇게 우리가 또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저 이제 이동해야 돼요. 저 일정이 있어서. 이따 저 방송 끄고 이따가 또. 아, 그때도 계셨던 따님이죠. 잠깐 이렇게 붙여도 돼요 한번? 아,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해주시죠. 우리가 직접 만들었어. 한마디만. 네. 뭐지? 서버 버전 하라고. 아, 서버를 보존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밝혀지면은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모녀분들께서 우리가 이긴다 같이 한번 해주세요. 제가 잡고 있어요.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부산에서 이렇게 기운을 얻고 갑니다.
자, 오늘 방송은 따로 뭐 추가로 말 안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오늘 인터뷰 처음에 연속 6가임 여러분들에게 좀 보이기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인 분들께도 이제 피드백을 받는 시간도 있었고 또 이제는 저도 올라가야죠. 또 이렇게 하루가 토요일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이고 전혜진님 종이님들 응원합니다. 저도 월금 직장에서 블랙시비 중인데 매일 수십명에게 메시지 전달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긴다. 아 맞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한 명의 힘이 생각보다 커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솔직히 뭐 다른 대단한 분들처럼 어떤 분석을 특별하게 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여보세요? 네네 특별하게 갈게 손수 저기서 제가 마지막 서머라이즈 하고 마무리 할게요. 서머라이즈 저쪽에서 가서 아 여러분들 사실 2시간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솔직히 중계가 뭐 영화를 볼 수도 있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또 워낙에 답답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를 또 응원을 해주시고 아까 이야기하는 걸 마무리하자면은 그거예요. 뭐 다른 진짜 전문가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뭐 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현장 분위기를 조금 띄우려고 하고 또 현장에 대해서 조금 중계를 하는 것밖에 없는데도 여기에 오늘 한 뭐 100분이 왔다고 하면은 거의 한 최소 30분? 이 저의 존재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작은 책임감을 느끼고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이제 주말 없이 이렇게 진짜 대구부터 해서 부산, 대구 두 번, 부산 두 번, 또 안양, 기타 등등 이렇게 계속 다니고 있는데 제가 사실 오늘 내려올 때는 좀 긴장을 했어요. 오히려 사람이 없으면 이 또 어떻게 보면은 첫째 주에 어지러운 모습을 보여드려가지고 부산의 이미지를 조금 죄송스럽게도 본의 아니게 그렇게 어지러운 모습을 남게 만들었는데 다행히 오늘 정말 너무 멋진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어가지고 아유, 아 시큐시큐님 감사합니다. 음료 한잔 감사합니다. 아 네 돌아 그런 게 연출이 되고 있어서 정말 뿌듯하고 제가 오늘 진짜 인터뷰 해주신 모든 분들께 왜냐면 나와 있는 것 자체도 여기 부산 지역이기 때문에 지방은 또 친구들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더 좀 꺼려할 수도 있는데도 이렇게 더 알리고 싶다는 생각 하에 나왔다는 게 너무 저도 더 큰 용기를 내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2시간 동안 진짜 처음 계신 분 끝까지 또 이렇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내일도 일요일 또 의미가 있고 안양에서도 하고 일산에서도 하니까 조금 의미있게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또 부산 생각보다 내려올 때 정말 멀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번에는 대구 갔다 부산 와서 그렇게 못 느꼈는데 그래도 부산 분들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께서도 기분 좋게 저를 맞아 주셔서 너무 기분 좋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하룻밤 자고 올라갈 계획인데요. 왜냐면은 저번에 제가 올라갈 때
올라가다가 휴게실에 잤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휴게실에서 차 세워두고 잤는데 오늘은 차라리 그냥 이렇게 자고 올라가는 게 맞고 그렇게 또 부산에서의 밤 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아이고 김푸대님 이렇게 인사드리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 맞습니다. 이게 젊은 우파가 저도 참 계속 뛰면은 아 오늘은 그래도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또 다른 젊은 우파가 나와서 경쟁이 아니라 아 너무 반갑게 하고 싶다 했는데 생각보다 왜냐면 젊은 우파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이게 밖으로 안 나오고 계시는지 제가 뭐 이렇게 디스를 하거나 저격을 하는 게 아니라 유튜버의 역할이 조금 중요한데 사실 저보다 구독자가 훨씬 많은 분들도 계시고 말씀도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저에 대한 대답이 잘 없네요. 여기 보니까 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저희 이렇게 항상 마이크도 고장나고 또 마스크도 잃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그래도 어떻게 보면 또 종이의 성장 드라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또 오늘 희노애락이 있었잖아요. 오늘 보니까 아버님께서도 피켓을 직접 만드시고 미술적 감각이 돋보였는데 오늘 쉬고 내일 올라가서 또 내일에 한 명도 모르는 사람이 없게끔 한 명도 모르는 사람이 없게끔 저의 역할 한번 생각하고 왜냐면 정말 오늘만 해도 제 커뮤니티 글이랑 제 중계를 보고 왔다고 하셔서 여기서 50분 있는데 5분이 그렇게 왔다고 하면은 적지 않은 영향력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셀프 칭찬 판단을 하고요. 아 저스트 심플님도 마지막까지 고생하셨고 이제 인사드릴게요. 전 민주주의가 사망할 것 같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이렇게 며칠 지나면은 정말 부끄러운 대한민국을 저희 아들, 딸에게,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요. 부산에서의 하루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아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계속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안녕 한번 하시죠. 제가 내일 올라가서 일요일 날 밤에 이 블랙시위 전국에서 있는 거를 만약에 서머라이즈 하면 방송 보러 오실 분 있나요? 10시에? 보러 오실 분. 일산에서도 오늘 잘한 것 같고 전국에 부산, 대구 서머라이즈 하면은 보러 오실 분. 이게 예측이 안 되니까 준비를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고, 안녕, 우리가 이긴다. 정말 이길 것 같아요. 오늘 부산에서 맛있는 밥 먹고, 여러분들 또 가겠습니다. 안녕.